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문화에 공존하고 갈등.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을 하나 보네. 제목을 보면 그 다음에 갈등도 있나 봐요. 다양한 문화의 공존, 다문화 현상, 문화 공존이라고 써 있네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그저 생활하는 현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네요. 지역별로. 미국은 원주민이 인디오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넘어왔죠. 그 다음에 거기 아프리카 흑인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잖아요. 또그 밑에 동네, 그지? 라틴 아메리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 쿠바, 뭐그 밑에 콜롬비아, 뭐 이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게 미국이에요. 여기야 정말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지.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 볼게요.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민인 히스패닉이라고,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민 히스패닉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대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민 히스패닉.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모를 때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죠. 궁금할 때는 무조건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를 히스패닉 갱도 써 있다, 그지? 갱, 깡패인가 보지, 그지? 마피아처럼, 그지? 어떤 인종인가요? 히스패닉은 중남미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을 얘기하나 보네, 대충. 야, 이게 두 개가 안 들어오면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 라틴 아메리카에서 와서 라티노라고도 한다. 미국의 소수계 소수 인종 중에서 최대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네, 소수 민족 중에서는, 그지? 그지? 소수 민족 중에선 제일 파워가 있네, 그지? 무시할 수가 없네, 가장 많다라는 거네요. 그 정도 보고요. 히스패닉이라는 거 봤어요. 동남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이 접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예요.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양한 민족이 살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불교와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랑 힌두교가 아주 아주 많아요. 자료 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얘기하는데 위에 이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 옆에 큰 그지? 응? 인도. 인도가 10억이야, 인구가? 이 중국이 20억 정도 되는 거야, 20억이 넘어가는, 그지? 커다란, 그지? 나라들 사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종교도 아주 다양해요. 자,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접한 중국의 영향으로, 뭐요? 인도 차이나 반도, 그지? 인도 차이나 반도야, 반도, 그지? 주로 불교를 믿어요. 노라처, 여기 노라처, 그죠? 이 중국은 빼고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요 인도 차이나 반도는 주로 불교를 믿어요. 어디? 여기 기다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지? 라오스, 타이, 그 다음에 미얀마, 그지? 여기는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여기죠, 그지? 요거 브루나이고, 요건데, 여긴 종교가 틀리네, 그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그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슬람교를, 필리핀은 미국 식민 지배받아서 크리스트교예요. 아,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도 여기 크리스트교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외워도 되겠지, 그지? 얘네는 그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크리스트교고 여기는 불교고 여기는 크리스트교다. 그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브루나이까지 이슬람교네요, 그지? 브루나이. 학생들한테 안경값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는 그 나라, 그지? 황금의 나라. 응. 생일 축하로 100만 원씩 왕비랑 왕비 생일날 가면은 10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아까 뭐 준다고요? 안경값으로만. 안경 가는 거? 응. 너 안경 끼느라고 고생 많지? 용돈이야 이러고 줘. 얘안 봤어? 보여줬잖아, 씨. 집만 혼자 주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매 결혼하면 2억 주고 애한명날 때마다 1년에 1억씩 주나? 1년에? 뭐 하면 1년에 계속 주는 거야, 계속.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1년에 계속 그렇게 주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은 10명 낳으면은 10몇억씩 주겠네, 1년에? 그렇지. 계속. 단,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돈안 줘. 왜 따지면 내맴 잃을 거야. 안 줘. 그런 나라들 많어. 이 석유 나는 작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 많아요. 어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꿈의 나라예요. 참고하세요. 안 받아줘요, 이미. 절대. 외국인들 싫어요. 돈안 줘요, 외국인들. 돈 보고 결혼할까봐 절대 안 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외워야 돼요, 이거?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를 외우셔야 합니다. 일단, 그지? 알겠죠? 저지도. 싱가포르 볼게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인종 사회예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싱가포르. 대부분 중국계예요. 대부분 중국계이나 그 외에 말레이계, 인도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자, 싱가포르는 여기 점이에요. 점. 원장님도 여기 볼펜으로 찍어놨죠. 여기 점. 그지? 말레이시아 끝에 점. 알겠죠? 그 점 같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번 이런 나라를 볼 때는 어떻게? 방학이니까 한번 봅시다. 나도 이거 처음 보거든?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건 어느 나라 땅이니? 알 수가 없네. 여기가 단순한 점이 아니네. 여기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여기로 지나가야 되나 보지, 근데? 그지? 여기로 지나가는 게 유리한가 보지? 여기 뭐 항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겠죠. 저기도 막배안 접히는 거 아니야? 송도 신도시에도 여기 빌딩 있잖아요. 그 커다란 거 무역센터 옆에 인천타워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무역 한국 무역센터?
동북아 무역센터, 그지? 호텔 말고. 더위 사냥 더위사냥, 더위사냥. 호텔이에요. 맨 처음에 그걸로 만들었는데 부도가 났어. 외국 회사가 거기에 입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부도가 났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애초에는 그 용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런 빌딩들만 있는 거야. 더위사냥 같은 게 수백 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내가 무역을 할 거야, 무역을. 무역을 할 건데 뭔가를 사서 팔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직접 중국이랑 상대해야 되겠어? 지금 요새 웬만한 거 중국에다 시장 만들어야 되겠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여기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어? 여기 인건비 너무 세졌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여기서는 뭐 잠바를 만 원에 못 만들어 와.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고, 어디서 만들어야 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나라에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좀못 사는 나라, 라오스, 미얀마, 요런 데서 만들어 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 본부는 어디 있겠어? 중간 본부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일로 해가지고, 각 세계에 뿌리는 거야. 여기에는 또, 세계의 모든 큰 회사들이 다, 있는 거요. 전초기지가 필요한 거니까 다른 큰 회사도 그죠? 싱가포르 싱가포르 사진 하나 찍어놓고 킨 김에 이게 뭐라고 이게? 이 섬이 뭐야? 인도네시아. 아이씨. 나도 모른다 그 섬. 브루네오 섬하고 자와섬밖에 없어. 뭐지? 그 밑에 거고 이 옆에 거 뭐지? 그지, 그지.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봤어. 스위스 볼게요. 스위스는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스위스 위치를 보면요. 이 구두 모양의 이탈리아 바로 위에 있어요. 알프스 산맥이 여기 지나가는 거죠. 그지? 알프스 산맥이었죠. 프랑스랑 국경을 접했죠. 이탈리아랑 접했어요. 독일이랑 접했네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랑도 국경을 접했어요. 강대국은 프랑스랑 독일이 있겠죠? 그죠? 이탈리아까지. 여기에 뭐가 어디? 오스트리아랑도 접했는데, 그지? 접했는데, 국경은 접했죠? 봤죠? 근데 여기가 강대국들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역사가 깊은 곳이지, 요새 뭐. 까지 잘 살아 되게 관광 가기도 짱 좋은데요. 자, 독일 사람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를 써요. 로망슈어도 써요. 그 동네 언어인가 보죠. 로망슈어 한번 찾아는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자. 자료 2번 볼 거예요. 그 스위스, 여기 다 스위스 땅인데 프랑스랑 접한 곳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 독일이랑 접한 곳에서는 독일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랑 가까운 곳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 로망슈어를 쓰는 데가 오스트리아, 보자. 스위스는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 언어가 다양해요. 뭐라고?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 네 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했어요. 뭐 모두 지역 언어로 표기하고 있대요. 로망슈.
똑같다네. 로망슈. 스위스의 어떤 주에서 주로 써요? 짜증나요. 그냥 그 동네에서 원래 쓰던 언어 같아요. 잘 나가는 나라는 없는 거. 로망슈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 점차 사멸되는 언어래요. 이것도 봤는데도 좀 깔끔하지가 않네. 답답해, 그지? 검색했으면 막힌 속을 뻥 뚫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랑 국경을 접했는데 이 큰 나라랑은 그 근처에는 그 나라 언어를 쓰고 로망슈어도 있다. 알겠죠? 로망슈어라는 언어를도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하자. 그지? 너무 또 궁금해도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정신건강이 안 좋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죠? 라틴 아메리카 볼게요. 인디오가 있어요. 백인도 살아요. 흑인도 살아요. 다양한 혼혈족도 있어요. 혼혈족도 있어요. 자, 독특한 문화 경관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게요. 문화의 섬, 섬과 같이 주변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와는 달리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는 데를 우리 문화의 섬이라고 그래. 어디?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버리니지 거주 지역. 캐나다의 퀘벡주. 독특한 문화 경관의 형성 원인은 한 지역이 다른 문화 집단의 영토로 병합되면서 소수 집단의 문화로 남게 된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에버리니지예요.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문화의 섬을 이루고 있어. 호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걔네만 다르게 살고 있잖아. 문화가 틀리잖아. 그래서 문화의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그 지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본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된 경우. 그래도 걔네만 틀린 거 하고 있잖아. 그지? 자, 캐나다의 퀘벡주는 캐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문화를 간직해온 거예요. 프랑스 문화를. 다른 데는 영국 문화 갖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프랑스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캐나다의 유짝. 여기가 퀘벡주예요. 퀘벡주. 굳이. 두 지역은 언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해요. 야, 언어가 틀리면 무지하게 싸울걸? 다른 자기네 독자적으로 독립하려고 들 거야, 아마. 맞죠? 얘네가 또 준대, 그지? 응? 갑이잖아, 얘네 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퀘벡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나라인데 말 들어라고 할 테고 얘네는 얘네 의견이 소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독립하려고 들을 거야. 언어는 문화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예요. 아니,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는요, 어디 있는 나라냐면요. 여기 있는 나라죠.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세계 GDP, 개인당 GDP 1위입니다. 1위. 1인당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총소득이 아니라 국민수로 나눈 게 1인당이죠. 국민수가 적어서 2등이 이런 데죠. 2등이 이런 데죠. 이런 데. 카타르. 와, 5위 정도 달리는 아랍에미리트. 뭐 10위권 안에 드는 쿠웨이트. 그 순위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순위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3위 안 했어요. 10위권에 못 들어가. 전체가 3위.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무슨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 아니죠. 여기 왕자님들이 박실박실하죠. 겁나 잘 살죠. 그거랑은 또 별개야. 응? 야, 여기 또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또 많아. 어디? 이런데. 이런데. 쩔죠. 그렇죠? 쩐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벨기에 봤어요. 벨기에는 룩셈부르크랑 접해 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랑 접해 있네요. 네개 국가랑 국경을 같이 하고 있네요. 벨기에가. 그지? 저기 벨기에가 룩셈부르크랑도 닿고 프랑스랑 제일 많이 닿고 네덜란드 위에 있고 독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랑 단 쪽은 많이 접해 있는 쪽은 프랑스어를 써요. 그리고 이쪽은 네덜란드랑 된 여기는 또 네덜란드어를 써요. 독일어는 안 쓰네. 네덜란드어랑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신기한 곳이네요. 뭐를 써요? 아, 여기는 또 독일이랑 가까운 곳은 독일어를 쓰고, 그지? 여기가 신기하네요. 원래 네덜란드 프랑스어를 써? 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응? 원래 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응? 캐나다의 퀘벡주가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랑 싸울 수밖에 없겠죠. 퀘벡주랑 주정부랑 벨기에를 볼게요. 벨기에 공용어는 한 나라가 룩셈부르크인데 거기는 뭐 색깔이 너무 틀리니까 그지 네개 나라랑 있는데 세개 언어가 공용어예요.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랑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지역이 많이 나타나요. 뭐 크게 보면 그지 이 노랑 대 빨강이야. 노랑 대 빨강. 여긴 너무 소수잖아요. 그지? 여긴 뭐 섞어서 쓰나 보지? 이거 뭐? 중요치? 않아요. 그죠? 중요치도 않고, 뭐 이런 거를 보고 문화의 섬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 언어도 틀리면 하고 있는 것도 확 색깔이 틀릴 거 아니야. 이쪽 동네 갔다 이쪽 동네 가면 동네 색깔도 틀릴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것도. 맞지? 확실히 틀릴 거야. 그 다음에 뭐 요건 슬로바키아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뭐 하다가 넘어왔어. 다양한 문화
갈등의 원인은 한 지역 국가의 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언어예요. 또 종교도 되게 중요하죠. 언어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언어랑 종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이 생긴 문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로 인한 갈등, 종교 무섭죠. 종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화해하기 어려워요. 적대감은 깊어져요. 큰 폭력이 일어나요. 팔레스타인 볼게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네.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싸우겠지. 원래 지금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땅에, 그지?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야. 일단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세 종교의 성지가 있어. 종교가 세 개가 나왔어. 예루살렘 한번 볼게요. 크리스트교도 여기에서 발생된 거고, 이슬람교도 여기고요. 유대교의 성지예요. 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크리스트교도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역이 있어요. 이것들은 종교 건물이요. 자, 문제가 많죠? 할 말도 많은데, 남의 나라 종교 막 욕하고.